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티를 구워야 되는데 후라이팬을 달군 뒤에 보면 알겠지만 패티가 가운데 좀 푹 들어가야 돼. 왜? 그러면 구울 때 그걸 안 들어가면 둥그러지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 직장에서 오븐이 다 있으니 상관없는데 혼자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는 것도 좋아. 그 다음에 햄버거 빵을 이렇게 구워주시고 빵은 버터를 안 바르고 구워가지고 버터를 바르든지 마요네즈하고 머스타드를 섞어서 바르든지 해줘야지. 미리 구워주면 이렇게 담백하지가 않아. 물론 요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자기가 추구하는 게.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속재료를 더 준비를 해야지. 예를 들자면, 토마토. 원래 크면 하나만 넣었는데 작으니까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추, 양상추를 좀 두드려 넣고, 그 다음에 양파 썰어 넣고, 이렇게 해서 속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머스타드하고, 머스타드하고 마요네즈를 3:1로 섞어서 발라주겠습니다. 빵에다 발라줘야지. 이건 빵을 만약에 탔다 이 칼등으로 살살 긁어줘. 탄 걸 그냥 내놓으면 못 먹지, 그렇지? 네. 그 양쪽으로 살살 발라주고. 아니, 나는 버터를 할 거야. 그럼 버터를 올려주면 되지, 그지? 발라주면 되지. 양쪽에다. 그리고 물론 외국 사람들이 버거를 미디움으로 먹기도 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미디움을 좋아하지. 치즈버거 할 것 같으면 그 햄버거 위에다가 치즈를 녹이면 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요. 자를 때도 요 양쪽 손을 딱 대고 요 사이로 칼을 넣죠. 꽉 누르지 마가 지그시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파슬리를 끝에 잘라서 이렇게 딱 올려주면 되죠. 소스는 없는